야심비 뭐 남았죠? 숙소. 숙소 남았죠? 예, 예. 호캉스. 하쿠나 마타라. What a wonderful phrase. Hakuna Matata. Ain't no peasant craze. It means no worries. 자, 미션 주시죠. 뭐야? 뭐야? 야, 이게 뭐야? 이게 태국의 전통 놀이 던까라라고 하는 건데요. 물고 나무 서는 거네. 동양시라는 거 아니야? 비주얼을 보고 아, 전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걷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여섯 분이서 릴레이로 던까라 릴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상대가 필요하시잖아요. 네. 여섯 분이서 릴레이로 던까라 릴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상대가 필요하시잖아요. 네. 태국 현지 분 여섯 분을 모셨거든요. 이렇게 또 저기요 저희 1번 출구로 나갈게요. 1번 출구 어떻게 이겨? 저 전문가인데 현지인이면 어떻게 이겨요? 호캉스는 즐겨야지. 이거 팽팽하게 땡기면 돼. 그리고 여기다 힘을 줘야 돼. 여기, 여기. 여기야? 어. 여기로 걷는 거야, 여기로 이렇게. 확 땡겨야 돼. 네. 그리고 와야 돼. 뒤에 들어야 되지, 발. 와, 이거 발이 너무 아픈데? 발 아프지? 너무 아파. 잘한다. 이은 잘한다. 가벼워서 잘한다. 그럼 우리가 유리할 수도 있어. 다 남자잖아. 준비! 네! 시! 연희 화이팅! 자, 고! 고! 뭐 음식이나 관광은 그렇다 쳐도 숙소는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홍하게 가까이 가! 홍하게! 어깨 넣어, 그렇지! 힐 신은 느낌이어서 처음만 불편하지 어느 순간 적응할 수 있어서 그리고 그지마 할래? 와, 빨리 와. 야, 빨리 와. 정정당당하게. 어, 명수 형 빨라! 유명수 빨라! 정정당당하게. 어, 명수 형 빨라! 유명수 빨라! 명수 오빠 화이팅! 다 명수 화이팅! 나는 일생 야외로 돌아요. 왜 힘든 거만 하지? 얼마나 일이 안 들으면 하겠니? 언제까지 스튜디오 끝발 화이팅! 출발! 오케이! 출발! 오케이! 기현이 왜 이렇게 느려? 기현이 보폭 짧다. 보폭이... 기현이 보폭 짧다. 제 다리 짧으셨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슬로우. 왜 이렇게 잘 있어라? 조규팔! 망했다. 조규팔! 망했다. 잘한다. 빨리. 자! 렛츠고 진우야! 가슴을 태운 저런 진우야! 오! 손잡이 꽉 잡으시게나! 이겼다! 빨리 와! 빨리! 진우야 좀 와줘, 빨리! 진우야! 진우야 빨리 들어, 지시! 진우야 좀 와줘! 이번엔 진짜 무조건 가야 된다, 무조건. 터치. 호캉스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와! 50! 와! 50! 터치! 터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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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크닉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참으면 돼, 아픈 거. 아프거든요, 사실. 가만히 서 있어도 아픈데 뛰어야 되잖아. 그냥 무조건 참고 달리기만 하면 돼. 봐봐, 보세요. 대박! 홍합만 보고 뛰었어. 정말 그 분홍색 홍합만 보고 뛰었다니까. 그래서 그냥 일 안 걸고 했죠. 공룡인 줄 알았어요. 공룡인 줄 알았고 무서웠어요. 안 돼! 안 돼! 무서웠습니다. 그 다 멤버들이 다 기대해서 빨리 들어와! 얼른 들어와! 지금 들어와! 그러고 있는데 제가 거기서 예, 역전이 되는 듯한 느낌이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 불안불안했습니다, 진짜.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역대급이어서. 땡큐. 땡큐. 화내진 승리!